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에 진짜 자주 하는 요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요 머리를 하고 다니는 이유는 길이 자체도 막 그렇게 긴 머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길인데 층도 엄청 나기도 하고 이렇게 앞머리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정말 넘겨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앞머리로 내기에는 너무 긴 그런 길이어가지고 요즘엔 항상 그 스타일만 하고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니까 계속 하고 다니는 머리입니다. 일단 준비물은 잘 빗은 머리랑 머리끈 그리고 고데기만 있으면 돼요. 이거 고데기는 보다나 제품이고 풀네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이 제품은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맨 아래층 해줄 건데 이귀 아랫부분 정도까지 섹션을 나눠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일단 맨 아래층은 C컬로 말아줄게요. 저는 항상 고데기 할때 고데기를 말아주고 나서 이렇게 모양 잡아주는 걸 되게 습관처럼 하고 있거든요. 다음은 귀 끝부분 정도까지 섹션을 나눠줄게요.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고데기 느낌이 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되게 세팅을 한 머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쁜 머리 있잖아요. 일단 이 얼굴 바로 옆에 있는 머리카락은 잠시 놔두고 이 다음 머리카락은 똑같이 C컬로 일단 말아줄게요. 그리고 이런 소량의 머리들을 고데기를 잡고 바깥으로 살짝 빼주세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S자로 바깥으로 말리거든요. 밑에는 일자고 위에는 이렇게 S자가 돼요. 그러면 이 일자가 된 부분을 다시 잡아서 바깥으로. 그렇게 하면 이런 컬이 나오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위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그냥 한번 당겨주세요. 그러면 다시 이 바깥 머리를 잡고 바깥으로 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머리들은 다 그냥 이렇게 C컬로 말아주고 중간중간 아까 제가 한 방법으로 S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뭔가 웨이브를 준것 같기도 하고 안준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런 머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엔 관자놀이까지 섹션을 잡아줄게요. 아까는 S컬 이외에 다 C컬로 안으로 말아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C컬로 하나 말아주고 다른 컬은 바깥으로 말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C컬 한 번, 바깥으로 C컬 한 번. 이렇게 말아주고, 아까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그맣게 잡아가지고, 똑같이 S컬을 자연스럽게 넣어줍니다. 이게 저는 되게 손에 익어가지고, 빨리빨리 할수 있는데, 컬이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맨 위에 머리만 해주면 돼요. 사실 여기서 층이 많으신 분들이랑 층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랑 좀 차이가 날수 있어요. 만약에 저 같은 머리가 아니라 층이 굉장히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 바로 전 단계에서 한 고데기 방법이랑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위에 머리가 짧으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다르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원래는 대부분의 머리를 다 이렇게 안쪽으로 C컬로 말아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뒤쪽으로 말아주고 손으로 잡아서 머리 끝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는 거예요. 오히려 층이 있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뻗친 머리를 만들어주는 게더 예쁘거든요. 머리를 잡고 바깥으로 빼주고 이대로 바로 잡은 다음에 끝머리를 바깥으로 빼주세요. 근데 보면 이렇게 너무 부자연스럽게 엥? 되는 애들 있어요. 이럴 때는 이 튀어나온 머리를 한번더 뒤로 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끝에가 뒤로 말리면서 그렇게 심하게 튀어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뒤로 넘겨서 끝에 머리를 바깥으로 해주고 다시 말아줄게. 그리고 뿌리 볼륨을 꼭 살려주세요. 뿌리를 이렇게 잡고 옆으로 당겼다가 놓고 이렇게. 지금 뿌리 차이 보면 되게 많이 나죠? 뿌리 높이까지 살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해줄 이거 앞머리는 제가 예전 영상에 앞머리 고데기 하는 법이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랑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일단 앞머리는 이렇게 말릴 때 5대5로 나눠서 말려주시는 게 좋고 앞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고데기 중간부터 사선으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C컬로 말아주면서 사선으로 아래로 빼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S자로 뿅 나와요. 그 머리를 S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S자 모양이 나오는데 나머지 머리들을 다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 잡아서 사선으로 쭉 빼줍니다. 그리고 모양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긴 머리들은 S자로 꼬아놓으면 이렇게 이 꽁다리를 다시 한번 밖으로 말아서 그러면 막 머리가 이렇게 뻗친 것 같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해주고 빗을 때는 항상 바깥으로 머리를 빗어주시면 되거든요. 짠! 이렇게 해주고 저는 보통 항상 뒤를 깎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제가 요즘 잘 하고 다니는 헤어스타일링은 끝났는데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머리를 한 상태에서 스타일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간단해가지고 빨리 하면은 3분 안에도 끝낼 수 있는데 일단 머리를 반묶음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사선으로 묶어주면 되거든요. 옆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살짝 옆머리 빼주셔도 돼요. 앞머리 숱을 좀 줄이기 위해서 몇 가닥씩 위로 보내줍니다. 한 요 정도 남겨놓는 것 같아요. 이 위에 볼륨을 살짝살짝만 살려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반묶음 해주면 특히나 저처럼 머리층이 많으신 분들은 이 묶은 부분이 진짜 안 예뻐요. 그래서 저는 바로 요 포니테일 가발을 씌워줍니다. 이 가발은 최근에 가발나라에서 선물을 주신 제품이에요. 광고 의무는 없는 거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그냥 그 아리아나 그란데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에서 머리를 감싸서 이 핀을 머리를 묶은 곳에 쿡 찍어줍니다. 머리카락처럼 생긴 끈이 있어요. 이거를 안쪽으로 말아서 제 본래 머리랑 같이 그냥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고무줄 묶듯이. 이렇게 해주고 옆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진짜 좋은 점이 반묶음을 하면 되게 머리가 빈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앞으로 넘겼을 때 진짜 머리가 풍성해 보이고 이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자연스럽게 좀 컬이 있어가지고 고데기를 막 따로 해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넘겨줘도 너무 이쁘거든요? 내가 자꾸 이쁘다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런데 진짜 너무 쉬워요. 솔직히 너무 쉽잖아요. 그냥 반묶음 해주고 이거 꽂아주면은 완전 이렇게 머리가 되는 건데 이게 가격도 제가 알기로는 보통의 통가발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이거 진짜 딱 그 아리아나 그란데.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아주 잘 하고 다니는 머리 고데기 방법이랑 그리고 이런 포니테일 가발 로 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링법도 알려드렸어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